한다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중이어가지고 운동복을 샀어요. 요새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운동복을 사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니까 새 운동복을 장만했어요. 원래 나이키 걸 사고 싶었는데 나이키가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업데이트 된 옷들이 너무 구려가지고 그냥 한다르에서 구입했습니다. 레깅스 분홍 색깔을 사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분홍색이어가지고 입으면은 소세지 같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지금 제가 출근 준비 중이어가지고 이거 대충 뭐만 샀는지만 보여드리고 뜯는 거는 퇴근하고 와서 뜯어야 될것 같아요. 남색 레깅스고요. 분홍 색깔 집업을 하나 샀습니다. 카키색 집업을 샀고요. 무난하게 남색깔 집업도 샀는데요. 상품 사진보다 색깔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했던 색깔들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품절된 게 많아서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았고 라인이 들어간 을류여가지고 제 사이즈에 맞게 조금 타이트하게 구입을 했어요. 도톰할 줄 알았는데 많이 얇고요. 모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59,000원짜리 집업이었고 포레스트 컬러고요. 저는 할인받아서 3만 원 중반대에 구입했어요. 록시땅에서 어드벤트 캘린더 산게 왔는데 지금 뜯어볼 새가 없어가지고 그건 퇴근하고 와가지고 언박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저는 이제 출근 준비 마저 할게요.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한다르 집업 뜯어가지고 오늘 입고 출근했는데 이런 집업 같은 거는 좀 크게 입는 편인데 이거는 라인이 들어간 을류라서 일부러 제 사이즈에 맞게 44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이 사이즈가 44 사이즈라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보이는 그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제 체구에 비해서 어깨가 넓은 편인데 여기가 너무 쫑기고요. 이 사이즈로 사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국 옷 사이즈가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 병원 점심이 진짜 맛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떡볶이 먹으려고 병원에서 일부러 밥을 안 먹었어요. 오늘은 청화당 떡볶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 냄비는 벨라코진 파스타 냄비이고요. 계란 넣어서 삶고 있어요. 계란 좋아해가지고 더 삶고 싶었는데 집에 딱 계란 두개 남아 있어가지고 두 개만 삶아줄게요. 다 삶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청화당 떡볶이랑 모둠 만두 세트 당첨입니다. 이 세트는 헬로네이처에서 제가 브랜디드 컨텐츠 진행하면서 구입한 떡볶이 만두 세트예요. 제가 만들면서 간을 봤는데 진짜 존맛탱이에요, 존맛탱. 제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분식집 떡볶이 맛이고요. 브랜디드 컨텐츠 안에 떡볶이 만드는 것도 담으려고
이 분식집 접시까지 샀는데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떡볶이 만드는 것까지는 못 담았어요. 그냥 집에서 라면 먹고 만두 먹고 할 때 써보려고요. 이런 거 턱걸이하고 있잖아. 아, 그거. 안 좋은 물이 타고만 해도 어떻게 구하는데. 가짜 단기고 더 중요해. 점심 같이 먹을래? 제가 블로그 마스를 하고 싶어서 어드벤트 캘린더를 샀는데요. 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초콜릿 캘린더보다 이렇게 샘플이 남는 록시땅께 좀 더 경제적인 것 같아서 록시땅 캘린더를 구입했습니다.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와, 이 박스가 택배 박스가 아예 록시땅 박스네요. 샘플도 같이 보내주셨고요. 오, 신기. 와, 예쁘다. 벌써 크리스마스 같아요. 여기 이렇게 깜찍하게 리본도 묶여져 있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이 포장을 뜯을수록 향기로운 향이 나오고 있어요. 캐롤을 틀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크리스마스 캐롤. 어, 신기하다. 와, 너무 예쁘다. 지금 이렇게 탁 펼쳤는데 향기가 나요. 뽀득뽀득한 그런 비누향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1을 뜯어야 되는데 1을 못 찾겠네요. 어딨지? 1 어딨어? 지금 1위를 못 찾고 있어가지고 1위 어딨는 거지? 제가 인스타충이어가지고 약간 다시 이렇게 닫아서 여는 모습을 인스타 스토리로 찍으려고요. 아, 1위 찾았다. 1위를 여기 숨어있었어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이거 뜯어줄게요. 아,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뜯는 것도 아까워요. 1위를 뜯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게 뭐지? 뭐라는 거야? 뭔지 모르겠네. 1일 날짜로 개탄.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프레셔스 크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어디에 쓰는 건지 찾아봐야겠어요. 이 프레셔스 크림을 검색해봤는데 수면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나왔으니까 이걸로 마스크팩하고 자려고요.